안녕하세요. 프리티 가든입니다. 네, 오늘은 이렇게 잠깐 우리 미니미니 정원 항상 저는 아침마다 커피 한 잔을 하면서 감상하고 있습니다. 감상을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아도 이쁜 아이들 대풍 창들과 창들 나란히 있고요. 네, 여기 또 지난번에 분갈이한 아이 이렇게 물을 줄여가면서 꽃처럼 네, 미국 블루라이트 네, 알프레드 그랍 네, 원종 방울복랑금 나울금 화이트 그린이 분지를 엄청 하고 있습니다. 네, 소인재금 이렇게 이제 이쁜 아이들 구경을 쭉 한번 안 해드릴 수가 없죠. 미니미니 정원. 네, 오늘은 이렇게 방근을, 요거는 이렇게 햇빛에서 잘 자라는 다육이들이잖아요. 이렇게 물도 예쁘게 들어가면서 오늘은 초록이 식물들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. 방근으로에서도 너무너무 잘 자라고 물만 줘도 아주 이쁘게 잘 자라고 저희들 아주 건강에도 좋은 식물들 한 10가지에서 15가지 정도 네, 그 정도 소개를 시켜 드리겠습니다. 네, 소개를 시키면서 제가 몇 가지인지 한번 볼게요. 바로 옆에 있습니다. 네. 아, 네. 밖에는 소음 때문에 영상을 찍기가 참 그러네요. 네, 제가 오늘은 이렇게 방그늘에서도 너무너무 잘 자라는 아이들 물만 일주일에 한 두 번?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주기만 하면은 쓱쓱 잘 크는 아주 모양 반딱반딱 빛도 나고 네, 그런 아이들 몇 가지를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. 공기정화 식물로도 최고죠. 이렇게 TV 옆에 제가 놨거든요. 여기도 이렇게 TV 옆에다가 네, 진열을 해놨습니다.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볼까요? 네, 일단은 제일 먼저 예, 요거 카랑코에 이게 제가 한 2, 3년 키운 것 같아요. 아주 꽃이 활짝 필 때부터 데려와가지고 지금 두 몸에서 몇 몸이 됐는지 모릅니다. 이게 막 물꽂이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 또 심은 거고요. 여기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개 정도 여섯 몸으로 이렇게 됐고요. 이렇게 근데 보면 먹을수록 이렇게 잎이 적어지는 것 같아요. 뭐든지 다육이도 그렇고 예, 카랑코에도 이렇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꽃이 피더니 이제 꽃이 다 지었고요. 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꽃이 피겠죠. 카랑코에도 공기정화 식물로도 너무너무 탁월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 물을 한 뭐 일주일에 한 번, 2주에 한 번씩만 겉흙이 말랐을 때 주시면 아주 예쁜 꽃도 보여주고 공기정화 식물로도 탁월하죠. 네, 여기 스킨답서스 제가 지금 이거 수경재배로 하는 거고요. 엄마 몸 있을 때 그때 스킨답서스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수경재배로 이렇게 벽걸이로 이렇게 걸어놓는 것도 참 멋스러운 것 같아요. 네, 그리고 요거는 해피트리. 네, 해피트리는 집안의 가정의 행복과 불을 가져다 주고 그리고 또 공기 정화 기능까지 있어 가지고 요것도 이제 겉흙이 말랐을 때 물만 잘 주면 물을 얘네들이 조금 말리잖아요. 그러면 이게 잎이 우수수 떨어져요. 그래서 물만 잘 주면 이렇게 반딱반딱하게 잘 커요. 그리고 이제 옆에 이제 가지가 나왔을 때 가지치기 같은 거 좀 잘 해주고 이러면 수영도 예쁘게 잘 자라는 아주 우리 집의 귀한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. 그 다음에 금전수도 똑같아요. 금전수도 방그늘에서 다 잘 자란 아이들의 이렇게 금전수, 해피트리, 스파트 필름, 네, 또 여기 장미허브, 네, 요거는 뭘까요? 네, 고무나무, 네, 요거는 이제 가재발 선인장인데요. 요즘에 꽃이 피는 것은 개발 선인장이라고 하는데 가재발 선인장은 이렇게 잎이 뾰족뾰족하죠. 저는 여기 있는 식물들은 거의 뭐
3년 이상 된 것도 있고 뭐 1년, 2년 된 것도 있고요. 장미 허브 같은 경우는 한 초창기에 데려와서 한 3년 된 것 같고요. 그리고 스파트 필름도 한 1년 이상 됐고 해피트리는 몇 개월 된 것 같습니다. 네, 이렇게 오랫동안 키워도 아이들이 빤뜩빤뜩하게 이렇게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노하우는 뭘까요? 물만 잘 주면 됩니다. 이제 저는 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쌀뜨물 이해맥 있잖아요. 그거를 가끔 물에 타서 희석해서 줍니다. 그래서 제가 지금 카랑코의 스킨답서스, 금전수, 해피트리, 네, 스파트 필름, 이거 장미허브도 한 3년 키운 건데요. 아, 이거는 진짜 번식도 많이 하고 저에게 아주 무한한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. 이 장미허브는 잘 아시죠? 나사에서 이게 공기정화 식물 1위로 이렇게 발표되었던 아이였고요. 이게 또 가습기 역할도 하고 또 이런 뭐 옆에 전자파라든지 테레비에 전자파라든지 컴퓨터에 전자파를 모두 잘 흡수하는 아이들이에요. 이 아이들이 모두 다. 그리고 이제 뭐 공기에 안 좋은 뭐 포름알데히드라든지 안 좋은 일산화탄소, 특히 스킨답서스 같은 경우는 부엌 옆에다 놔두면은요, 일산화탄소, 가스레인지에서 나오는 그 일산화탄소가 상당히 저희 폐에 안 좋잖아요. 그래서 그 일산화탄소를 제거해주는 그런 기능도 있고, 아주 공기정화 식물로서도 아주 탁월한 그 기능을 하고 있는 아이입니다. 모두 이것도 오히려 이 아이들은 햇빛에 나가잖아요. 그럼 오히려 잎이 바래요. 그리고 막 말라요, 잎이. 근데 이렇게 한 방근을 해서 통풍을 좀 시켜줘, 가끔 여기 문 옆에서 통풍을 시켜줘 가면서 통풍을 매일 시켜주진 않아도 한 뭐 2, 3일에 한 번씩 충분히 시켜주고 하면은 이 아이들은 진짜 잘 자라는 아이들입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 가지네요, 벌써. 네, 여덟 가지. 이렇게 공기정화 식물 집에서도 아주 초보자도 아주 키우기 쉬운 요 아이들이에요. 정말 다육이는 손이 많이 가는데 요 아이들은 제가 거의 돌보지도 않고요. 그냥 물만 겉흙이 말랐을 때 이게 물 좀 줄 때 됐다 했을 때 물만 흠뻑 주고 별로 관리도 안 하는 아이들인데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. 그다음에 이렇게 테레비 바로 양 옆에서 네, 요것도 스파트 필름인데 요거는 이제 변이종이고요. 색깔이 너무 예쁘죠? 연두색으로. 네, 요거는 이제 산세베리아인데요. 산세베리아가 공기정화로는 엄청 탁월한 거 아시잖아요. 근데 제가 이제 좀, 안에 있어서 아이가 안 좋아하는 것 같아갖고 밖에 놨더니 벌써 잎이 이렇게 바래요. 그러니까 요것도 안에서 그냥 방그늘에 키워도 물만, 요거는 물을 조금 자주 주면 안 돼요. 한 달에 한 번? 그 정도만 주시고 가습에 주의해 주시면 아주 잘 자란 아이고, 이 산세베리아도 전자파 차단, 포름알데히드, 시멘트 뭐 가루 그런 공기 정화를 모두 잘 흡수하는 그런 아이죠. 저희들에게 아주 건강을 가져다 주는 아이들입니다. 그리고 금전수 요거는요, 제가 지금 요것도 요거 스킨답서스처럼 수경재배, 네, 뿌리가 이렇게 잘 났습니다. 그리고 수트키 요거는 이제 우리 아들이 예전에 이제 결혼 전에 우리 며느리한테 선물 받았던 건데 그냥 두고 갔어요. 두고 갔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두 개로 왔었는데 이렇게 하나가 또 새로 생겼답니다. 이렇게 생기는 모습이 너무 귀엽지 않나요? 분갈이도 못 해줬는데 이거 몇 년 됐을 거예요? 한 3, 4년 된 것 같은데 거의 뭐 이렇게 아들 방에서 거의 죽어갈 듯 하더니 제가 이렇게 또 물도 잘 주고 잘 돌보고 통풍을 잘 시키고 했더니 잘 자라주네요. 네,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육이 중에서 오히려 햇빛에 나가면 이렇게 좀 약간 바란 색깔이 되고 다른 다육이들은 햇빛에 나가면 막 꽃처럼 예뻐지는데 이 아이들은 오히려 그 방그늘에서 더 예쁘더라고요. 자홍로 코펠이고요. 이거는 자복금이에요. 그리고 이제 이거 자보는 제가 방그늘에서 키웠는데 확실히 방그늘에서 키우는 게 이렇게 싱싱하게 예쁘게 잘 자라요. 이것도 제가 한 3, 4년 키운 것 같네요. 이거는 진짜 자보는 진짜 초보자가 키우기 쉬운 게
아, 더운 여름에 돌보지 않고 물도 안 줬는데도 회생으로 살아난 그런 아이예요. 네, 참 키우기 쉬워요. 모두 초보자분들이 굉장히 키우기 쉬운 거고요. 12가지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. 그 다음에 짜자잔 저쪽으로 갑니다. 마지막에 네, 이거는 스킨답서스예요. 스킨답서스는 제가 지금 여기 이사 올 때부터 한 5년 전이었는데 그때부터 이렇게 계속 커가지고 또 잘라내고 또 잘라내고 이렇게 수경 재배를도 키우고 또 화분에다가 키워가지고 친구들한테도 주고 막 이랬던 아이인데 이거는 진짜 물만 잘 주면 이렇게 무성하게 잘 자라는 아이입니다. 진짜 초보자가 가장 키우기 쉬운 게 요 스킨답서스인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저기서 이제 12가지 13, 14, 15가지네요. 요거는 뭐냐고요? 이거는 바나나 체인이에요. 바나나 체인인데 이거는 진짜 제가 겨울에도 거의 물도 안 줬고 그냥 여기 구석에다가 이게 걸어놨었거든요. 근데 이렇게 무성하게 잘 자라요. 물도 많이 안 주는데도 가끔 주면 됩니다. 그냥 또 너무 많이 주면 우짜랄 수가 있으니까 뭐 한 달에 두 번 정도 겨울에는 한 번 정도 줬던 것 같아요. 바나나 체인도 너무너무 방그늘해서 잘 자라요. 저 구석쟁이에서 저 걸어놨던 건데 너무 잘 자라고 있고요. 아이비 또한 햇빛보다는 방그늘에서 아주 잘 자라는 아이죠. 아이비. 제가 아직 분갈이를 못 해줬는데요. 이거는 또 분갈이하는 모습으로 다음번에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방그늘에서 아주 잘 자라고 공기 정화 식물로도 아주 탁월한 아이들. 아이비. 이거는 바나나 체인. 네, 이거는 스킨답서스. 네, 저쪽으로 또 슝 가겠습니다. 네, 해피트리. 스파트필름. 네, 금전수, 개발선인장, 이거는 고무나무. 한 심은 지 1년 된 것 같은데, 이렇게 예쁘게 쏙쏙 잎도 나와주고, 아우, 예쁘게 잘 나오네요. 큰 나무보다 저는 이렇게 조그만 나무가 좋은지 몰라요. 그 다음에 이거 장미 허브, 카랑코에, 일룸, 산세베리아, 수투키, 자보, 금전수, 공기정화 식물로도 탁월하고, 그 방그늘에서도 초보자들이 진짜 완전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을 알아보면서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. 해피해피한 휴일 되세요.